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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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생 50만을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꼭 대생입니다. 아, 바람 소리 때문에 시끄럽죠. 저도 바람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대생 채널이 채널 만든 지 2년 만에 50만을 달성했습니다. 오호,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요 정도 시기에 딱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착상합니다. 쫄 지기죠. 저 끝에 지명이가 이제 겨울이라서 살짝 말라버린 계곡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겨울 바다에 겨울 바다 아니지 겨울 계곡. 현재 날씨 영하 6도, 서울은 영하 10도. 겨울에 잎사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50만 킬로 중심을 찾자는 의미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저 계곡에서 입수해서 오래 버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몇 초를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발만 한번 살짝 담궈볼게요. 잠시만 살려주세요. 아이, 감동되겠네 이거. 남자답게 들어가서 애국가 한번 부르고 한 30초 버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무엇을 부르라마세요. 구독자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하나 사랑해. 우와, 대한민국 만세. 우와, 대한독립 만세. 우와, 대한민국 만세 앙앙앙앙앙 깨물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따갑습니다. 어쨌든 뭐 10초가 됐든 30초가 됐든 입수 성공! 집에 가가지고 계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에 와서 샤워를 딱 하고 왔습니다. 아, 좀 쪽팔린다 야. 아, 거창하게 한겨울 영하 6도에 계곡 입수해놓고 10초도 못 버티고 일어나가지고 좀 쪽팔리긴 하지만은 내가 또 강한 남자라가지고 이런 걸 굴하지 않는데 뭐 어쨌든 좀 그렇게 됐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계곡에 한번 입수를 해봤는데요. 더욱더 성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